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최근 중국 경제가 더욱 암울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을 탈출하기 위해 많은 이들이 빠져나가고 있는데요. 이는 기업들뿐만 아니라 개개인도 목숨을 걸고 죽더라도 중국을 탈출한다는 일념으로 엑소더스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국을 빠져나가는 인구가 몇 년 새 10배나 급증하며 중국 내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과연 중국에 어떠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얼마나 심각한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중국 부동산 위기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으며 이는 중국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주요 부동산 개발 업체들이 실적 발표를 연기하거나 순이익이 기록적으로 감소하는 등의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의 부동산 시장뿐만 아니라 금융 시스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중국 경제의 전반적인 성장 둔화 우려를 낳고 있는데요. 실제로 중국의 부동산 위기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으며 주요 개발 업체들은 전례 없는 재정적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에버그란데와 완코와 같은 주목할 만한 회사들이 상당한 손실을 보고하고 재무 공시를 지연시키는 등의 사태가 발생하며 시스템 내부의 깊은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위기의 규모를 강조하며 심지어 국가 지원을 받는 기업조차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시사합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가 개입을 하려 시도를 하고 있지만 이런 강제 개입은 지금까지 위기를 해결하는 데 실패했으며 오히려 더 악화만 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 경제 전망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부동산 부문이 중국의 금융 안정성에서 차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부각시키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중국 경제 전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은 금융 시스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증권당국은 부동산 위기의 진원지로 불린 슈자잉그룹 회장의 증권시장 진입을 평생 금지하는 조치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18일 중국 경제매체 재련사에 따르면 헝다부동산은 이날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로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처분 및 시장 진입 금지 사전통지서를 받았습니다. 헝다그룹 최고경영자를 지낸 샤하이진 역시 휴 회장과 함께 평생 시장 진입 금지 명령을 받게 됐습니다. 증감에는 2019년과 2020년 헝다부동산 연차보고서에 허위 기재가 존재한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증감에는 휴자인은 재무조작 실시를 결정, 조직해 수단이 특별히 악랄하고 경위가 특별히 엄중하다며 샤하이진은 허위 재무보고를 조직, 안배, 편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엄청난 벌금까지 같이 부과했는데요.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로 망해버린 중국 부동산을 다시 살릴 해결책은 못 찾고 있습니다. 이렇듯 중국 당국에서 여러 조치를 내며 계속 움직이고 있지만 중국의 부동산 시장 침체는 점점 더 악화돼 중국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는 부동산에만 한정된 문제가 아닙니다. 중국 경제 전반으로 퍼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부동산은 중국 GDP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며 많은 중국인의 주요 자산 형태입니다. 따라서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은 소비 감소, 투자 위축 등으로 이어져 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 중국의 국영 기업들은 돈이 없어서 협력 업체들에게 대금을 지불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 북동부의 국영 전력망에 자재를 공급 중인 진모 씨는 연체된 대금을 받지 못해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고객사는 3년 전환료한 프로젝트와 관련해 12만 위안을 연체 중입니다. 고객사는 연락을 받지 않았고 직접 회사에 찾아가려 했지만 진입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지난달 남서부 지역에서 지방정부로부터 2억 2천만 위안의 체납금을 받으려던 한 사업가가 체포된 일은 현지 SNS에서도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중국의 민간 기업들이 국영기업이나 지방정부로부터 연체금을 받지 못하는 처지에 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가 19일 보도했습니다. 수요 둔화와 과잉 생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결제 지연이 겹치며 기업들이 궁지에 몰리게 됐다는 것인데요. 매체에 따르면 프랑스의 글로벌 신용보험사인 코파스가 최근 실시한 2024년 중국 기업 결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1020명 중 62%가 연체금을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응답률 대비 급격히 증가한 수치입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정부는 기업들이 대금을 제때 받지 못하면서 다시 은행에 빚을 지게 되는 삼각부채 문제를 해결하기를 시도했지만 체납이 고통은 계속됐다면서 30여 년 전 처음으로 중국을 괴롭혔던 삼각부채는 경기 침체와 장기화한 부동산 시장 침체 속에서 중국에 복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일이 지속되면 일부 민간 기업은 대금 체납 문제로 현금 흐름에 타격을 입어 사업 확장 의지가 약화하게 됩니다. 코로나 이후 반등을 꿈꾸고 있던 중국의 주요 엔진이 멈추게 된 상황인데요. 특히 건설 쪽 관계자들은 국영 기업이 빚을 못 갚는 일은 몇 년 정도 지속된 일이라며 현재 재정 위기로 하위 하청 업체의 비용을 지불하지 못하는 악순환에 빠져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부동산 위기의 여파가 계속 퍼지게 되면서 이 파장은 중국 청년들에게까지 이어집니다. 중국 청년들도 집단 우울증 걸리기 시작한 것인데요. 소비 부진, 부동산 침체 등 최악의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중국이 청년 세대의 일자리 문제로 사회적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매년 1천만 명이 넘는 중국 대학생들이 구직에 나서고 있지만 직업을 구하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집단 우울증에 빠진 중국 청년 세대가 느끼는 무기력함은 탕핑이라는 자조적 표현으로 표출될 정도인데요. 31일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직업을 찾지 못한 수많은 중국 청년들이 집단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 후난성 중남대학 연구진은 10대 중국 청소년 1억 5천만 명 중 1천만 명 이상이 우울증이나 불안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중국 텐진의 명문대를 다니는 송리양 씨는 명문대에 다니고 있지만 취업하기 너무 어렵고 의욕 자체가 없다고 무력함을 토로했습니다. 이는 중국 경제의 고도성장세가 꺾이면서 젊은 층 실업률이 치솟으면서 죽음의 경쟁이 펼쳐지고 있어서입니다. 청년 실업률이 지난해 6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이후 당국은 7월부터 청년 실업률 발표를 잠정 중단했습니다. 또 통계를 조작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문제는 대규모 구직자가 취업시장에 쏟아들어오는 점을 감안할 때 중국의 실업률은 더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2022년 대졸자가 처음으로 1천만 명 돌파했고 작년에는 1,160만 명, 올해는 1,170만 명이 졸업을 대기 중입니다. 하지만 일자리는 그대로이고 줄어들기까지 합니다. 작년 3만 개의 국가공무원 자리를 놓고 300만 명이 넘는 학생들이 100대 1의 경쟁을 펼쳤습니다. 대학원 입학시험에는 76만 개 공석을 놓고 470만 명의 학생이 응시해 약 400만 명이 대학원 진학에 실패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장기적으로 자포자기한 실업자들의 숫자가 점차 늘어날수록 중국몽을 꿈꾸는 시진핑 체제의 잠재적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중국에서 16세부터 35세 청년 인구는 약 3억 6천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4분의 1에 달합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들을 두고 신빈곤층이라 칭하며 사회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중국 한 대학의 사회학자는 신빈곤층은 오랫동안 사회적 배제를 받은 계층이어서 반사회적 성향이 짙다며 이것이 사회적 불안정을 촉발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죽더라도 중국을 탈출하겠다는 이들이 10배나 급증한 것입니다. BBC 인터뷰에 따르면 중국 우한 출신의 카메라맨 양 씨는 2020년 코로나19 봉쇄 상황을 고발하는 사진 취재를 했다가 공안에 끌려가 고초를 겪었습니다. 일자리를 잃고 다시 취업하려 했지만 이미 낙인이 찍혀 구직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양 씨는 탈중국을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자유를 찾아 택한 미국행은 험난했습니다. 중남미의 밀림에서 폭우를 만나 추위에 떨고 독충에 물리며 수차례 죽을 고비도 넘겼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배달일을 하며 사는 그는 BBC에 미국에서도 고생하고 있지만 중국에 남았다면 더 크게 후회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처럼 중국을 탈출해 멕시코 등 국경을 넘어 미국으로 밀입국하는 저우쉔커가 최근 수년 새 급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중국 청년층은 물가가 낮고 자유를 누릴 수 있는 태국 등으로 이주하고 있는데요. 외신들은 시진핑 정권의 권위주의적 국가 운영과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경제 상황 등을 중국 탈출붐이 일어난 배경으로 꼽았습니다. 매년 미국 국경을 넘는 중국인들은 과거보다 약 10배 이상 늘었습니다. 중국인의 저우쉔 루트는 태국, 튀르키예, 에콰도르 등을 거쳐 멕시코 국경에서 미국으로 이어집니다. 한밤에도 불을 끈 쾌속정에 몸을 싣는 중국인들은 어렵지 않게 목격된다고 외신들은 전했습니다. 때로는 목숨 건 탈출 도중 숨지는 이들도 생깁니다. 유엔 국제이주기구 파나마 사무소에 따르면 지난 2년간 당국이 파나마 열대우림에서 발견한 시신만 124구입니다. 상당수는 저우쉔 도중 숨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미국의 소리 방송 취재진은 독충, 강도 습격 등 위험에도 저우쉔 행렬은 끊이지 않는다면서 현지서 만난 중국인들은 죽더라도 저우쉔은 시도할 가치가 있다고 반응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이런 사건도 발생했는데요. 최근 중국인들의 미국 불법 입국 시도가 급증세를 보이는 가운데 멕시코 해안가에서 중국 출신 이민자 8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멕시코 오악사카주 검찰은 플라야 비센테 마을 해변에서 시신을 발견해 수사한 결과 사망자들 국적을 중국으로 확인했다고 31일 밝혔습니다. 사망자들은 보트 전복으로 목숨을 잃은 것으로 오악사카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오악사카 검찰은 그러면서 멕시코 주재 중국 대사관과 협력해 사망자들의 정확한 신원을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남부 과테말라 국경 지역인 치아파스와 가까운 이 지역은 테우안테펙 지역에 해당하는 곳으로 육로를 통해 멕시코 북부 미국 국경 지역으로 가려는 미등록 이민자들의 주요 경로에 속합니다. 이 경로는 최근 급증세를 보이는 중국인 불법 이민자들의 멕시코 종단 경로 중 하나이기도 한데요. 앞서 미국 세관 국경보호국은 지난해 1년간 미국 남부 국경을 불법으로 넘으려다 붙잡힌 중국인이 3만 7천여 명이라고 집계했습니다. 이는 그 이전 10년간의 기록을 합한 것보다 많은 수치라고 전했는데요. 미국 매체들은 중국인들이 자국 내 경제 침체와 정치적 탄압을 피해 미국행을 택한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상황이 이러니 SNS에는 저우쉔 꿀팁을 공유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밀림에서 저우쉔 하는 이들을 이끄는 가이드, 미국 도착 후 법적 수속 절차 등을 가르치는 전문 컨설턴트까지 등장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중국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아에선 태국이 중국인의 탈출성지로 꼽힙니다. 태국은 중국과 지리적으로 가깝고 물가도 낮은 편이기 때문인데요. 블룸버그 통신은 중국인들이 태국 상권을 거머쥐는 모습이다면서 중국인의 부동산 수요가 늘면서 집값도 오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심지어 인구 약 7천만 명인 태국에서 7명 중 1명꼴로 중국인이라는 통계도 나왔습니다. 싱가포르도 중국인의 이주 선호 지역 중 하나입니다. 중국인이 지나치게 몰리자 싱가포르 정부는 지난해 4월 부동산 구매 시 인지세를 인상했습니다. 여기에 외국인 세율을 기존의 2배인 60%로 높이자 중국인의 부동산 싹쓸이 현상이 수그러들었다고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이와 같이 중국인들의 엑소더스 현상이 급증하면서 미국, 태국, 싱가포르 등 많은 국가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런 사례를 잘 참고해서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